자기야. 자기야, 전화 좀 받아 봐. 춘섭씨래. 춘섭이? 응. 여보세요. 공식이냐? 나야. 나 오늘 너한테 중대 발표 하나 하고 내일 시골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대 발표를 해도 되겠냐? 무슨 중대 발표인데? 나 호순이하고 결혼한다. 정말이야? 내일 시골 엄니한테 인사드리러 갈 거요. 아니 너 호순이 전혀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 마음 변했다. 야, 너 결혼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신중해야지. 너 평생을 데리고 살 건데 너. 걱정 마라 임마. 너보다 신중하니까. 좌우지간 말이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겠냐? 야, 춘섭아. 일단 축한다. 아, 그리고 말이야. 이따 회사로 전화해라. 점심이나 같이 먹게. 봐줘. 전화해. 아, 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내가 섭섭하지 않냐? 알았어. 전화할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맙다. 그래, 부모님한테는 게 허락 받았어? 예, 1차적으로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혼한다니까 뭐라 그러셔? 뭐, 어머님께서야 뭐 좋아하시죠. 지금 워낙에 장가를 못 가고 속을 새겨드렸으니까요. 아니,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도 유분수지.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경우는 난 보다가도 재밌세. 아,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게다가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지가요, 잘 아시다시피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 또 뭐 별로 다른 일을 할 것도 없고요. 외롭고 하던 차에 호순이가 옆에서 참 힘이 돼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결혼 정년기도 지난 몸이고 기왕 하는 거 아는 사람하고 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뭐 둘이 시골 내려가서 살겠네. 그건 호순이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그동안요 할아버지도 너무 고마우셨고요. 할머니도 너무 잘해주셔서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 날짜는 잡았어? 아직 안 잡았는데요. 이 친구가 말 나온 김에 빨리 해버리자고 해서 올 가을에 그냥 해버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다. 뭐 남의 일이 안 됐다고 그럴 수도 없고 뭐 잘했어. 축하해. 고맙습니다. 에이, 설마 네가 잘못 들었겠지. 언니는? 조금 전에 할아버지 방에 신고하러 왔었다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죽어도 싫다고 도망댕기고 한쪽에서는 죽어도 좋다고 쫓아다닐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눈이 맞았을까? 그래서요, 남녀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대나 봐요. 우리 엄마 보세요. 미수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거라니? 준섭이 오빠는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 생각이고 호순 언니는 그냥 여기서 눌러 살 생각이고 아직 결정은 못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춘서 유만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호순이가 사병이구만. 지금은 당장에야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거 없지만 두고 봐. 순섭이 아버지 괜찮으래야. 제가 보기에도요, 호순 언니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요. 준섭이 오빠 나중에 결혼해도 바람 피우고 여자 속 썩이고 그런 체질은 아니거든요. 네가 뭘 안다 그러니?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야. 아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기분이다 나는. 가재미는 뜨지 말고 정신 차려 이거사. 내가 뭘? 너도 시집 가란 말이야! 당신과 준섭이 알지? 그 시골에서 올라온 총각이요? 어, 그 친구 장가 간대. 누구하고요? 호순이라는 그 여자애하고. 잘됐다, 그 총각. 왜 그렇게 보세요? 당신 언제 퇴원이지? 다음 주에. 우리도 냉수 한 그릇을 떠다 놓더라도 식이라도 한번 올릴까? 당신 생각은 어때? 할 말 없어요, 전. 당신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 보람아, 너는 어떠니? 이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니? 나는 좋아. 거봐, 보람이는 날 좋아한다니까. 어머, 저기요. 결혼하신다면서요? 예. 축하드려요. 아, 축하는요.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집에는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내일이요. 호순이 선택하신 거는 판단 잘하신 거예요. 살림 잘할 거예요. 영숙 씨도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덕담해 주셔서. 좋아하세요? 예. 결혼 축하한다. 축하할 것도 없어.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하루 차 뭘로 드릴까요? 예, 커피 주세요. 아, 칵테일 한잔 하지 왜? 아니, 아니요. 호순이하고 나 술 안 먹기로 약속했어. 커피 주세요. 너 장가 가면은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꾸려갈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신경이 났어. 그래서 한 달이 언제냐? 내년 봄 준 3월이다. 너도 그 속전속결, 어? 초전박살식으로 얼른 애부터 하나 나. 너도 너무 늦은 거야. 요즘 어떠냐? 너 마누라하고 안 싸우냐? 그냥 그래. 너 아직도 결혼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애는 뭐요? 애는 사업하다 생긴 보너스요? 아이, 그건 아니야. 나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제발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해라 임마. 아이, 그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마. 너 요즘도 영숙 씨 만나냐? 만난 적 없어요, 요즘. 뭐 하기야, 결혼이라는 게 말이다.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인생이 그런 거라고. 야, 잠깐.
귀향 축하한다. 그래요. 서울이 안녕이다. 바다가 꼭 잉크색 같아요. 잉크색 같아요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잉크를 싣고 가던 영국 상선이 일본 군함에 의해서 폭파돼서 이 바다 전역이 잉크로 오염된 거랍니다. 어머머, 아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소리? 제 말이 진담 같습니다. 아니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래도 잉크가 번져서 바다가 저렇게 됐을라고. 씨. 네? 여긴 국내에서와는 달리 감정의 표현을 아무데서나 스스럼없이 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정이 폭발적으로는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야외에서 딱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습니까? 정말 싫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행동으로 그냥 실천에 옮겨야지 물어보고 그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야, 새색새. 아, 오늘의 주인공이 나가면은 어떻게 이게 저 춘서의 옆에 꼭 붙어 앉아있어. 밖에서 일해야 되는데요. 아, 염려 말고 앉으라면 앉아. 네. 뭐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항상 저를 불러주세요. 근데 그 송씨 형님이 빠진 것 같다. 제가 오시라고 하니까요. 바쁘시다고 못 오신대요. 바쁜 게 아니라 사촌 논을 샀겠지. 저 거시기 뭐 하면은 지가 매시고 올까요? 아니 나도 그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라고 그럴 필요 없어. 맛있게 드세요. 어, 그래. 자, 잔 채웁시다 형님. 자, 이제 예, 한 잔 받아. 예. 자, 예, 예. 여보세요? 나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집이야. 옆에 아무도 없냐? 없어. 거기는 옆에 아무도 없어? 없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 뭐 그냥 그렇게 지냈어. 와이프 임신했다며? 아이, 춘섭이 자식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분이 어때? 좋아? 모르겠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야. 거짓말하지 마. 남자들은 다들 첫애 가지면 좋아서 환장한대. 내가 좋아서 환장했으면 좋겠냐? 아니. 만나고 싶어. 이제 우리 만나면 안 돼. 싫어. 난 그래도 만날 거야. 홍식 씨,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그럼 만나. 헤어질 때 괴롭잖아. 그럼 왜 전화했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었어. 나 있지. 홍식 씨하고 내가 만나는 게 불륜이란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지만 보고 싶어. 물론 만나서 헤어질 땐 괴롭겠지. 하지만 좀 괴로우면 어때?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게 더 괴로워. 우리 만나자.
내일 12시에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카페 있지? 거기로 나와. 안 돼. 약속 있어 내일은.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도 안 돼. 내일 모레 글피. 영수관,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싫어. 끊지 마. 나 있지? 나 미칠 것 같아. 보고 싶단 말이야. 내일 모레 글피 만나자. 응? 내 사랑 악조건이라는 거 나도 알아. 애도 있고 유부남 있고 불륜이야. 그런데 보고 싶은 거 어떡해? 내일 12시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응? 전화만 안 했단 봐. 마누라한테 일릴 거야. 알았지? 잘 자라. 싫어. 나 잠 못 자. 비가 내리면 눈물을 마시며 술을 마신다. 야 세대, 너도 박자 좀 맞춰라. 마신다. 정주던 사람은 모두 떠났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우리 동네 이제 가수 하나가 이게 따라가는. 다음은 너 새댁 하나 해라. 아, 전 정말 노래 못해요. 아이 이러면 하라면 하는 거지. 뭘 못해. 야 얼른 해. 이게 시간 없어. 나도 조금 있다. 야. 못하는데. 자 박수. 자 박수. 박수. 저 고리고를 달아주고 사. 누구를 기다리나 내면. 아 어떻게 늦게 오면 어떡해. 다 주워 먹고 없는데. 뭐 주워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응? 응. 들어가세요. 다들 안방에 모여 계신 분. 천식이 어떻게 할래? 좀 이따 들어올래? 예. 넌 여기 천식이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들어와. 어?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 붙잡아도 소리치는 너무 불행한 열차. 좋은 분 만나서 좋은 데 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적 소리 슬피 우는 눈물의 불에 두고 영락에 떠나간 무슨 씨는 어디 가서 사시든지 시부모님한테 기운받고 순서병한테 사랑받고 잘 사실 거예요. 미안해요. 괜히 천식 씨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아서요.
부디 행복하세요. 찬식 씨 드야. 영숙 씨가 숨어서 너 기다리던 장소요. 미안하지만 이 전봇대는 내가 이 동네 처음 도착하던 날부터 내 탕골이네. 난 여기 아니면 안 나와. 에이 이 새끼야. 너 인간 쓰레기야. 알아? 언제 온 거야? 한 2시간 됐어. 그만 치고 이제 가. 땀 좀 닦고. 그래. 아유, 왜 부서도 될 거야? 무슨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쳐? 이번 주말에는 내 박사장한테 꼭 이기겠어. 아유, 하여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수속은 다 끝냈어? 언제 온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머니가 데리고 들어오신대.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 자기 정말 싫지 않지? 얘기했잖아. 내 아들처럼 똑같이 키우고 싶다고. 고마워. 아, 내 폼 한번 봐줄래? 쳐봐. 가게 많이 남겨 먹으려고 무배추 들어놓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렇게 사람이 밴댕이 속여? 어? 결혼하고 나서 언제 당신이 한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보시면 얼마나 미안해하시겠어요. 알뜰살뜰 인간성 보시게 발라잡수셨구만. 나 모르게 일절질러서. 네가 진짜 확인해봤다는 거 알아? 내가 도장 갖고 딴짓 할까 봐 그래? 당신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도 내 인감 도장.